나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우리. 아, 왜냐면 혼자는 그냥 뭐 힘들고 지치고 쓰러질 수 있잖아요. 근데 우리라는 단어에는 모두 함께라는 뜻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서로 도와주면서, 서로 도와주면서 내가 넘어지면 네가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, 그죠? 넘어지면 다시 손 잡아줄 수도 있고, 이렇게. 다시 한번 멋있게 한번 가볼게요. 시작! 힘들어도 지쳐도 다시 일어나는 우리들은 오뚜기. 내려주고